너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네 아버지의 회계 부정을 우리 성혜가 다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장부들을 옮기려고 했는지 아님 이미 늦었다 싶어서 태우려고 했는지 불이 났는데도 그 장부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한 것 같아.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한주 패션이랑 성혜 누나한테 베풀었던 애정이 얼만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사업이라는 게 그렇단다. 네가 뭘 베풀었다고 해서 받은 쪽에서 꼭 보답을 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네가 그쪽 약점을 잡고 있으면 뭐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 날 접견하겠다는 검사가 또였니? 접견을 다 거부했다길래 검사 자격으로 신청해서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저씨! 아, 거기는 원래 공장 드나드는 차 말고는 다니는 차가 없는데야. 아, 목격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지나가는 길에 과속 카메라 같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카메라가 뭐가 찍히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있지. 지금 우리도 인력이 없어요. 어? 일단 가서 기다리라고. 수사하다가 뭐 나오면 연락할 테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아. 하여튼 가족이 세트로 문제야. 애비나 자식이나. 야, 가. 어디 경찰서에서 생떼를 부려. 조폭 새끼, 출소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불을 질러? 야, 사람들이 다 너처럼 해고당했다고 회사에 불 지르면 나만 아는 회사가 없겠다. 난 조폭 자식이라서 무시당한 것도 늘 참고 살았는데 조폭이라서 해고당한 게 그렇게 억울했어요? 왜 불 지른다는 말을 해서 할머니 그 밤에 달려가다가 차에 맞히게 해요? 왜 진짜로 불을 질러서 할머니한테 올 구급차까지 다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울 줄 난 정말 몰랐다. 뭐? 연주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 같은 사람도 자식이라고 거기까지 달려가서 결국 그 지경이 돼서도 눈 감는 순간까지 할머니 나한테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할머니가 죽은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가게 해! 어머니 그렇게 만든 죄값은 내가 여기서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는 거 안다. 나도 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과 죽게 만든 건요? 왜 내 인생 곳곳에 지뢰처럼 박혀있다가 터지는 건데? 왜? 왜? 나예요. 잠깐 볼 수 있어요? 일단 제 실사부터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합병하면 자기 입지가 불리해질 게 뻔하니까 곧 이런저런 욕을 해오겠죠. 그 얘기는 내가 아니라 강민아 씨가 들어야 되는 얘기 같은데. 강민아 회장이 들어야 될 얘기라서가 아니라 그쪽한테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였는데. 아,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내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거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억이 돌아오고 과거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뭘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긴 왜 온 겁니까? 우리 할머니예요. 돌아가신 날짜 그쪽 생일하고 같죠? 할머니는 그날
공장에서 해고당한 아들이 불이나 확 질러버리겠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아들이 다니던 공장을 가다가 뺑소니상을 당했어요. 할머니가 말리러 가질 않아서 그랬는지 그 아들은 정말로 공장에 불을 질렀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 공장이 한주 공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버지 한강식 씨를 죽게 만든 방화살인범 강명국의 딸이고요. 그 사람이 한 일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이에요. 나 먼저 가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성이 다른데 아버지는? 내가 성을 바꿨어요. 그 사람 딸인 게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래도 그냥 말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우리 할머니 엄청 무서웠거든요. 내가 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연주 씨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가 했던 일까지 그쪽한테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차도 없이 어떻게 갈까 싶네요. 인연 끊을 때 끊더라도 마지막으로 차는 타고 가요. 인연을 끊긴 뭘 끊습니까? 뭘 마지막으로 차를 타고 가요? 전방이다! 나가면 이 나라에 평생 안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사시오. 에이, 뭐 알았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야. 이 높으신 재벌분들이 이 편들이 서평 조폭들하고 막 엮인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증언이 완벽히 일치하네요. 강명국이 범인이란 쪽으로 단 하나의 어긋남 없이. 당시 이 기록 작성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때 서평경찰서 경찰들이고 현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수사한 검사는? 현재 중앙지검 검사장이고요. 벌써 다 알아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실적 채우느라 바쁘시다고 해서 크게 관심 없으신 줄 알았는데 혹시 강명국이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 겁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럼 조현주 검사 때문이군요. 조현주 검사랑은 무슨 사이시죠? 무슨 특별한 감정이라도 갖고 있으신 거 아세요? 감정? 글쎄요, 전 누나한테 감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건 습관. 습관 같은 거라고 해두죠. 검사로서의 습관이다. 아유, 밖에 식사 나가십니까, 검사장님? 밖은 무슨. 검사장 되고 보는 눈들이 많아서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 그러시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언제든 대기하겠습니다. 지금 나하고 한가하게 밥 먹을 때가 아니잖아.
이봉식이 빨리 조사해서 감옥에 쳐넣어. 어? 그런 놈들 말이야. 이쯤 되면 이 잔머리 엄청 굴려요. 형 죽게 받으려고. 리스트면 몸이요. 묻기도 전에 순술 불 텐데 왜 여태 감감무소식이야? 걱정 마십시오.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한 그물에 넣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뭡니까? 나 출정조사 좀 나가게 해줘요. 담당 검사한테 할 말 있어요. 여기가 호텔인 줄 압니까? 검사님이 불러야 나가지. 나가고 싶다고 나갑니까? 그럼 연락이라도 좀 해줘요. 내가 할 말 있다고. 네. 중부구치소인데요. 3678 이봉식이가 검사님과 통화를 원하는데요. 아, 잠시만요. 구치소인데요. 검사님 찾으시는데요? 구치소? 검사님이 당분간 외부 전화 연결하지 말라잖아. 검사님이 바쁘신가 보네. 어차피 곧 출정조사 또 있으니까 그때 나가서 얘기하세요. 부당해고의 앙심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질렀다. 당시엔 동기도 정황도 충분했고 심지어 자백까지 있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미심쩍으시단 얘기죠? 한주 쪽에서 죽음 자체를 조작했다면 범인부터 조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직접 만나봤을 때 뭔가 찜찜하기도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조윤주 검사 아버지였다? 네. 그렇게 남이 한마디 하면 백마디를 받아치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이해해 주시죠. 조윤주 씨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어차피 대표님이 일 계속 진행하려면 서로에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요? 예? 그냥 인연 끊으라면 끊고 전 이렇게 매번 받아들여야 됩니까? 살면서 한주 그룹이 제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제가 그 그룹 후계자라고 하더군요. 후계자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참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주 그룹은 작은아버지 거니까 저는 언감생심 가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유나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여자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젠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도 그래야 됩니까? 저쪽에서 인연을 끊자면 저는 이번에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강민아 찾는 건 아직 소식 없어요? 이봉식 그 사람이 미나를 중국 가는 배태 어때서 그 루트로 해서 찾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게 어느 시점부터 흔적조차 없답니다. 사람이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봉식이란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전해 달랩니다. 한승욱 씨가요. 아, 이봉식이 본인이 밀항할 때도 서평 쪽에 있는 조폭통에 밀항했었거든요. 비슷한 루트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쪽 통에 알아봐달라고 서평지청에 부탁해볼게요. 라고 전해드릴까요? 한승욱 씨한테? 네. 아니 자기들끼리 하면 될 얘기를 갖고 지금 뭣들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게 뭐 그렇게 죄라고. 아버지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말라고. 팀장님. 뭐요? 존재감이 상당하시네요. 그렇다니까. 그래,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쭈구리처럼 있어. 진짜 저 집구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인데. 얼케,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근데 아까부터 왜 그렇게 저를 찾으세요? 아까? 언제? 아, 아까가 아니었나? 뭐 여튼 왜 그러시는데요? 얼케가 합병에 관련해서 승욱이한테 정권을 위임했다고 하던데 승욱이가 재실사를 요구하더라고. 네, 그쪽이 저보다 더 전문가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워낙 바빠서요. 승욱이가 옛날 일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오바를 하는 것 같은데 얼케가 승욱이 좀 만나서 자중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안 되는데요. 얼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빨리!
전 희대의 그림 사기를 벌이고 도주했던 사기범 이봉식이 얼마 전에 검거됐죠.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 씨가 자살을 기도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의 주머니에서는 3년 전 그림 거래 고객 리스트로 보이는 메모와 함께 이 씨의 메모에는 얼마 전 검찰에 소환된 K모 회장 등 부유층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명단이 왜 이봉식 검찰로 바로 공개된 저거 유민 강민아 회장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전날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죽을 놈이 아니었다고요! 너 이봉식 잡아왔을 때 조사실에서 이봉식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에? 조사실 CCTV 끄고 뭐 했어? 강압 수사한 거 아니야? 어? 왜 굳이 출정조사 불러서 기록 하나 안 남기고 조사를 해? 불러서 무슨 얘기했어? 어? 그 새끼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고! 검사장님! 사람들 다 보는데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유서 쓰고 목매다 넘볼 어쩌란 얘기야? 어? 아니 막말로 유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자기가 저지른 죄값 치르고 스스로 죽겠다잖아. 그 유서가 이상하다니까요. 갑자기 독방에 집어넣자마자 죽은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자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 부검부터 해야 됩니다. 야! 너 말 좀 못 알아들어? 자살이 아니면 뭐 어떡할 건데? 어? 여기 쓸 줄 알았다. 누나 궁지에 몰리면 늘 여기 와 있잖아. 이 귀신같이 똑똑한 새끼. 모르는 게 없는 새끼야. 누나가 이렇게 만든 거야. 힘들다고 누굴 부르는 적이 없으니까 찾아내는데 귀신이 됐지. 유준아,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있잖냐. 하늘이 도와서 내가 이봉식이를 잡았구나 이러면서 말이야. 검사장한테 딱 가서 야! 네가 3년 전에 한 주랑 짜고 이봉식이 풀어줬지 마! 이러고 들이대면서 네가 예전에 그렇게 풀어준 우리 할머니 뺑소니 뭐 어디 갔어? 어? 그리고 내가 막 수사할 거면 막 불어 있었거든. 야,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 지금 술 마실 때야. 명단 공개돼서 여차하면 누나가 강민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판인데.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 그만 마시라니까. 네가 그런 내 마음을 알아? 맨 땅에서 처음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 그 내 마음을 네가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뭐지? 그런 거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맨날 누나한테 그러고 있잖아. 야, 또냐? 너도 이제 그만해라. 여자 볼 줄 아는 놈인가 보니까 진짜 똑똑한 놈이야. 너 나랑 앞으로 절대 술 마시지 말자. 평생 같이 술 아니 일만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같이 술을 안 마신다니까 이제 술 마시는 데를 찾아오네. 요즘 중앙지검 널널하구나. 얘가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이 먼 데 까져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너 아직도 나한테 그런 감정 갖고 있냐? 이모야, 이모야. 난 누나한테 아무 감정 없어. 누난 이제 그냥 습관 같은 거지. 아이씨.
엄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눈을 안 내놔주는 거야. 집도 두 개, 전화기도 두 개, 직장도 두 개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든 달려갈게요. 현주씨! 현주씨! 어, 술 냄새! 어? 여기 웬일이야? 오늘 어떻게 왔어? 나랑 2차 하자, 2차. 아. 조금만 더 마시고. 갑시다! 현주씨, 여기가 우리 집.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 안 봅니다. 빨리 눌러요. 띠롱 띠롱. 아이, 이 손이 왜 이래. 마! 잘하면 맞지? 그냥 일단 내가 눌러줄게요. 일단 들어가야 돼. 안 돼! 감히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니. 아니 뭐 안유진 검사는 척척 누르고 들어가더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지 또. 에휴, 알았어요, 알았어. 맞춰봐, 우리 집 비밀번호. 비밀번호. 따라라. 그래, 몇 번 만에 걸리나 보자. 본인 생일입니까? 생일? 내 생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평생 살면서 누가 한번 챙겨준 적이나 있어야지. 절대 못 맞출걸. 내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짜. 근데 여기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우리 할머니예요. 돌아가신 날짜 그쪽 생일하고 같죠? 어? 그쪽이 여기 왜 있어? 가요! 안유준 검사는 어디 가고 혼자 이러고 있습니까? 유준이? 유준이가 여기 왜 있어? 내가 아까 보내버렸는데? 보내버려요? 그럼! 자식,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또 선 하나는 확실하게 긋는 사람이거든.
그쪽도 가요. 내 눈앞에 있지 말고 빨리 저 가라고요, 가. 안 갑니다. 응? 안 간다고요. 나 그쪽에 불러서 왔잖아요, 도와달라고. 응? 너 왜 가라고 합니까? 가라면 가고, 뺏으면 뺏기고. 나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한국에 온 겁니다. 당신이 누구 딸이든, 누굴 닮았든, 누가 당신한테 마음이 있든,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나도 이제 안 뺏길 겁니다. 줄게 다 했어요.